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 논란 성유리 쌍둥이 딸들 공개. 이효리 하트 이상순 부부와 나타난 근황. 남편 안성현과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 배우 성유리가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만난 근황을 알리며 쌍둥이 딸들을 공개해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근황 공개한 성유리. 2023년 11월 1일 핑클 출신 가수 겸 배우 성유리는 자신의 소셜 계정을 통해 후디의 반바지, 둥이들은 추워서 후디의 긴 바지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담은 인증 사진을 두장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성유리는 쌍둥이 딸을 데리고 이효리, 이상순 부부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성유리는 프로골퍼 출신 남편 안성현의 코인 뒷거래 상장 의혹에 따른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가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성유리의 남편은 지난 2023년 9월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구속 전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 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지난 2023년 8월 31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불법 상장비, 피수수료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상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명 연예인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으로부터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30억 원을 수수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선 2023년 8월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 부장 최희만은 이상준 대표와 안성현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4월 7일 안성현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안성현이 이상준 대표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수억 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와 수천만 원대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 등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2023년 4월 첫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안성현은 강종현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인 강종현으로부터 투자는 금시초문이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안성현의 항변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주력했습니다. 현금 50억 전달받아. 검찰은 강종현이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코인 발행사 최소 이곳으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상준 대표와 친분이 있던 안성현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현금 50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약 629억 원에 달하는 강종현의 빗썸 관계사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의 흐름을 추적하며 특정됐습니다. 강종현은 본인이 청탁한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경우 막대한 시세 차익으로 청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여겨 돈을 직접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강 씨가 상장을 청탁한 복수의 코인은 현재까지 빗썸에 상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강종현이 이 돈을 이상준 대표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안성현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안성현은 이중 20억 원을 본인이 챙기고 나머지 30억 원을 이상준 대표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배경에는 이상준 대표와 안성현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도 작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준 대표는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 반면 안성현은 돈은 안 주었지만 부탁을 한 적은 있다. 명품 시계나 가방은 단순한 선물이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안성현에게 돈을 전달한 강종현에 대해서도 배임증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강종현은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의 회사 돈을 횡령 및 전환사채, 시비, 콜옵션 권리를 특정 세력에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허위 공시 등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활동 중단 이유는 남편. 한편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42세인 성유리는 동갑내기 안성현과 지난 2017년 5월 15일 약 3년 열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안성현은 지난 2005년 프로 골퍼로 데뷔한 뒤 2013물결 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으며 두 사람은 결혼 4년 만인 2021년 7월 쌍둥이 임신 소식을 알렸고 2022년 1월 두 딸을 출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성유리는 JTBC 캠핑클럽에서 남편 안성현과의 달달한 전화통화를 공개해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 성유리는 출국을 앞둔 남편에게 전화해 바쁘니까 내 선물은 필요 없다면서 나는 서방만 있으면 되는데 면세점 구경 한번 해보고 예쁜 거 사오면 된다고 애교 섞인 발언을 하거나 모래밭에 유리하트 서방을 쓰는 등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편 안성현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성유리는 남편의 자를 강종현이 대여한 줄도 몰랐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유리는 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지 아는 바 없다라며 당혹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성유리가 강종현의 여동생 강지연이 대표 이사로 있는 버킷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성유리는 강종현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버킷 스튜디오가 성유리의 화장품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유리의 회사 측은 투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빚썸 논란 이후 전액 돌려주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성유리와 손을 잡고 2022년 7월 방영을 시작해 2023년 4월 3일 종영한 KBS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별돌이 골이 되나요 측은 2023년 4월 7일 성유리의 남편 사기 혐의와 프로그램 종영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출연진의 사기 혐의 연루 문제보다는 시청률 하락이 프로그램 종영의 주요 이유란 얘기라고 해석했습니다. 방송 측이 시즌2 멤버 교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밝히자 업계 관계자는 남편이 구속기로에 놓인 성유리의 시즌2 먹 합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유리가 꾸준히 팬들과 소통해 오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도 어느 순간 업데이트가 멈춘 상태. 가장 최근 게시글은 지난 2023년 3월 4일 작성됐습니다. 당시 성유리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수많은 선물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선물 인증샷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